전지한 행원목 싹이 이쁘게 올라옵니다. 두 개가 올라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한 개만 올라오네요. 뭔가 용서 숨쳐 올라온다는 느낌이 좀 들고, 얘도 이만큼 올라왔고, 얘는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나올려는지 모르겠어요. 두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, 얘도 이만큼 나뭇가지 속에서 비집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쁜 우리 행운목 녀석들. 얘도 볼까요? 얘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왜 이렇게 싱싱하니 탱글탱글하니 올라온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. 싱싱하니 탱글탱글 그리고 활기차게 쫙 쫙 쫙. 오, 멋있다. 멋있다. 숨겨진 얘도 멋있고, 이제 싹이 올라오는 얘도 멋있고, 행운목이 주는 기쁨, 행운목이 주는 행복. 얘는 이제 꽃 핀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아직 낫잎. 행운목 키우면 마음이 행복해요. 이렇게 행복해요. 좋죠? 좋죠? 이 녀석은 벌써 이만큼 커버렸어요. 올해 1월달에 꽃핀 녀석. 꽃이 이만큼 폈다가 지금 올라왔죠. 이렇게 여기도 하나가 핀 것이 이만큼 올라왔고, 여기에 하나 핀 건 아직 안 올라왔을 거고, 이러네요. 이건 천장 닿은 행운목 세 개를 전지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또 천장 올라간다고요? 아닙니다. 이건 전실 앞에 다리를 높게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궁금한 게 애들이 꽃이 필요한지. 근데 지금 이제 5월이기 때문에 5월달은 좀 안 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. 행운목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물 재배. 여러분, 저는 행복합니다. 행운목을 키워서. 짜잔. 다시 한번 쫙 용서 숨쳐 올라오는 행운목. 여기도 행운목. 와우 와우. 오늘 또 내일 또 매일 행복합시다.